근데 너가 진짜 제일 고쳐야 될게 뭐냐? 네. 뒷사각 할때 있지? 네. 너 내가 양쪽으로 스매싱 때려, 아 스매싱 때려봐. 네. 양쪽으로. 봐봐. 너 때리는 이 각도가 봐봐. 몸통이랑 스윙 봐봐. 아, 이게 그래요? 돌려나와? 아. 안 돌려나와. 너 네. 보면 이 어깨가 빠져 이런 식으로. 아. 특히 백핸드 쪽 빠지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빠져버리면 네뛸 공간이 너무 많게 돼. 멀어진단 말이야. 네. 이 스윙이 이렇게 돌아야 돼. 돌아와야지 맞은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 풋턱 있지? 이쪽. 이쪽이요? 네. 어, 때려봐. 봐봐, 네발 나오는, 오른발 나오, 딛고 오른발 나오는 걸 봐봐. 이렇게요? 어. 네. 나중에 네거 영상 봐봐. 오른발이 진짜 안 나와. 안 온다고요? 어? 오른발이 거의 제자리란 말이야. 그래요? 때야 되잖아? 네. 때리고 이 오른발을 마지막 쭉 뻗어야 돼, 쭉 더. 아, 더? 어. 근데 넌 거의 제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지. 그래야지 빨리 들어와준다고. 이런 거 봐봐, 더. 들어와. 이런 거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가지고 와, 스윙. 그렇지. 스윙 가지고 와. 더 힘 빼고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그렇지. 가지고 돌려. 그렇지. 네 어깨 나오는 자체가 틀리다고, 지금 보면은. 네. 그 전에 하는 거랑. 내가 말했잖아, 너 어깨 돌려서 나오라고. 이래야지 네 뒷사각이 된다니까. 어? 이 어깨가 안 돌아오잖아? 네. 네 연타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네. 진짜. 네. 그리고 스매싱이 다 여기로 오면은. 다 여기로 오면은 어떻게 했냐?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럼 어디로 돼? 약간 코스 빼줘야지. 네, 약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봐봐. 네가 이렇게 나가는 볼, 이렇게 상대방이 언더가 이렇게 낮게 가면 너가 어떻게 때리겠어? 네, 네. 너가 어떻게 때리겠냐? 여기 뒤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밀려서 때리지. 네, 네. 그러면 이 앞사람은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열어줄 생각을 해야 돼. 아, 네. 언더에 따라. 그럼 제가 치고 이 앞으로 들어가겠네요. 어. 이걸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몰라. 아. 이렇게 하이로 뜬 거는 니네가 자세가 편하게 나와. 예. 근데 이렇게 낮게 오는 거는 그 다음 쪽으로 이게 못 나와져. 이게 못 나온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열어줘야 된다고. 아.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 아, 맞아. 네. 복싱 해보면. 딱 앞뒤 다 정해졌었다, 그냥. 어. 아니. 얘들이 네. 언더가 뒤에서 파트너가 밀렸는데도 무조건 여기 지키더라고. 아. 보면은. 예. 네. 형, 제가 형이랑 그럼 대회를 나가도 제가 열어야 되는 거죠? 열어줘야 돼. 그렇죠. 어. 네. 나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네. 나도 이거 밀리게 되면은, 나도 이거 빨리 쉬는 게 아니라 툭 때렸을 때, 너가 이 대각선 그때 봐야 된다는 얘기 해줬잖아, 시합 때. 네. 대각선 지나가는 드라이브를 잡아줘야 돼. 아, 드라이브라도? 어, 드라이브라도. 예. 네. 왜냐, 애들 걸더라고, 자꾸 보니까.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각선 드라이브는 이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툭, 이렇게 놔주던가. 스매싱 때리세요. 알겠습니다. 어. 어깨 더 힘 빼, 어깨 더 힘 빼. 열려. 야, 스윙을 왜 이렇게 도냐? 아. 어? 예. 왜 이렇게 돌려? 스윙 이렇게 그대로 밑으로 줘야지, 밑으로. 그래. 그래. 그래도 더 줘. 그렇지. 어깨 힘 빼고 돌려. 그렇지. 너 내가 스매싱 그때 눌러서 때리려고 하지 않든? 예, 그랬어요. 너 손목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목을 쓰면서 이 팔로 누르는 거, 팔로 이렇게. 아, 예. 팔로 이렇게. 여기서 이 손목만 쓰면은 약해. 이 팔꿈치를 같이 눌려야 돼. 같이. 이걸 같이 눌러서 때려야지 스매싱이 묵직하게 가. 제가 팔로만 쓴다고요? 아니, 너는 손목이 이렇게 꺾여. 아, 손목이? 어. 손목도 꺾여. 눌러서 때려야 돼, 자꾸. 눌러서 때려야지 볼이 묵직하게 가. 그렇지, 더. 묵직하게. 그렇지. 묵직하게. 더. 돌려. 그렇지. 돌려. 너 자세 보면 훨씬 이게 더 자연스럽단 그래요? 말이야. 스매싱 때리는 자체가.
마지막에 이렇게 손목만 돌아 안 돌아가면 돼. 손목만. 아, 지금도 돌아가죠. 어, 너 손목 보면 이렇게 돌아가. 트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이 힘으로 버티는 거야. 힘으로. 힘으로. 어. 일부러 좀 끊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끊으면 안 돼. 아, 쭉 보냈는데 어. 그냥 저 밑지까지 쭉 줘야 돼. 아. 그냥 이렇게 팔로 그냥 팔로 제가 이렇게 눌러서 제가 튼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 이렇게 틀어 버려. 면 자체가 이렇게 틀어 버려. 나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타법이 틀려. 나도 근데 스매싱 세진 게 용대형 때문에 많이 세진 거야. 진짜야, 용대형이 아, 약하다 하지. 뻘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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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런 말 맞습니다. 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왜? 아니, 아니. 네가 의심한 표정을 짓길래. 어? 또 눌렀어요. 눌러, 눌러. 그렇지. 눌러. 기다렸다가. 하나, 둘, 땅. 그렇지. 하나, 둘, 땅. 그렇지. 보고 가야지, 보고. 후, 그렇지. 후, 그렇지.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요? 좀? 세, 훨씬 세. 처음보다. 소리 자체가 틀려. 그리고 여러분들? 달라요? 달라요. 헐크 스매싱이랑 좀. 에이, 죄송합니다. 말을 안 믿는. 그리고 때리고 나서도 봐봐. 너가 저기 때려봐. 네. 때렸어. 이 중압부 오는 거를 니네 너네 보면 막쳐 너무. 네. 막치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이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보고 빼는 거야. 이 방코트 안에서도. 네. 잡았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지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잖아. 네. 그럼 봐야 돼. 잡아놓고 들어오는 걸 보는 거야. 커트 할 때요. 커트. 어? 커트 할 때요. 놀 때. 어, 이 사람이 대각선을 띄워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각선을 띄우면 넘겨버리던가, 잡아서 직선. 아. 잡아서 대각. 그래서 잡아서 하는 거야, 항상. 잡아놓고. 면을 빨리 만들어야 돼, 면. 이것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네. 어? 때리고 나서도. 네. 네가 때리고 나서 준비가 빨려야 돼. 바로. 바로. 그렇지. 때리고. 면. 오케이. 때리고 나서 보고 있다가 다시. 봐봐, 늦잖아, 준비 자체가. 그럼 면 자체가 보인다고, 게임할 때. 때리고, 보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야. 때리고, 보고. 힘 빼라, 몸에. 네. 더 가야지. 네. 후. 후. 면. 그래. 아니야. 바로 나오잖아, 스윙이. 안 보잖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상대방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탁 때려야 되는데. 어, 만들어 놓고. 어?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일단은. 만들어 놔야 돼. 어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놔. 하나, 만들어. 더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면. 더. 면으로. 네가 칠 준비를 하는 거야. 칠 준비, 그렇지. 계속. 하나. 칠 준비, 그렇지. 때리고 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때리고 바로 얼마나 빨리 바꿔야 되겠냐. 아,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형 말한 거 오른발에 나와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어, 준비가 아. 빨라져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보면은 발이 다 이렇게 나와. 아. 제자리에. 네. 쭉 빼야 돼. 쭉 빼서 툭 바로 아. 이렇게 바로 순간적인 이 속도를 내려면. 아, 그래서 제가 멀게 느껴진 게 애초에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발이 안 이렇게 아. 안 나와죠. 오른발이. 봐봐, 괜찮아. 때리고 천천히 투 보고 투 보고 투 보고. 아. 보고 천천히, 보고 천천히. 항상 일단 근데 푸터 갈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공 위치를 제대로 봐야지. 공, 아. 공을. 어.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지금처럼. 코트 자체를. 후. 여기서 절면 안 돼. 아, 그래요? 어. 타이밍이 지금 절잖아. 때리고. 때리고. 스텝 더 들어가면 느껴지냐? 에? 스텝 더 들어가는 거? 너, 봐봐. 에. 말 타냐? 말 타? 때리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다고요? 어. 때리고 툭 한 번에 나왔던다고. 한 번에. 한 번에. 어.
이렇게요? 아니 아니 아, 봐봐 하나 툭 왼발 하나 툭 어 하나 툭 하나 툭 어 그렇게 한 번에 나와야 돼 왼발 차면서 어 너무 길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스텝이 정말 중요하다고 어 스텝이 안 가버려서 못 가는 거죠 어 이 그래서 이 차고 나가는 왼발이 중요해 봐봐 이러고 있다가 네. 툭 이 스텝이 정말 중요해 어 툭 땅 툭.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네. 툭 한 발 반대도 하구나 반대도 이렇게 어 아. 무조건 이 스텝이 들어가줘야 돼 순간적으로 그래서 네. 엘리트 애들 내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은 네. 중심 자체를 이 왼발 다 한 번에 뒤로 치는 거야 툭 하나 툭 하나 이렇게 차고 나올 수 있게 아 일부러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이 스텝이 나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 내가 때리는 거 보여줄게 때리는 거 네. 이거 하나 늦어 늦어 너 타이밍 늦어 지금 어 빨리 어 빨리 줘도 돼 때리고 툭 때리고 툭 때리고 야씨 이거 너무 없잖아 씨 낮게 줘도 돼 이게 안 떠도 뛸 수 있어 안 떠도 이렇게 신발처럼 때릴 수 있다고 어깨 빼야 돼 봐 툭 바로 빼야 돼 네가 치는 순간 이거 바로 빼야 된다고 나 이거 하나 때리려고 6개월 봤어 6개월 아, 김동훈 교수님한테 이 스텝 하나 언제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어 원광대학교 때 아 그 전에는 안 했네 그치 몰랐지 예, 이때는 아, 푸턱이랑 스윙법을 그냥 기본만 한 거예요 기본 그치 진짜 잘하는 사람들 뭔가 다 틀리더라고 배워보니까 근데 퍼즐이 다 맞춰줘요 앞으로 뭐, 너 못 차고 나가 못 차고 나가 하는 게 이거야 어 네. 이렇게 차고 나가야 돼 너 그치 여기서부터 어깨를 이렇게 빼야 돼 내가 이 상대방이 치는 이 타이밍 있지 이걸 네. 맞춰서 네가 어깨를 빼야 돼 아. 어깨를 열어놔야 돼 열어놔 후 열어놔 그렇지 대신 봐봐 스윙 탁 끊어야 돼 직선 때릴 거면 여기서 네. 콕 끊고 콕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손가락 힘이 정말 아. 필요하다고 손가락 힘이 후 여기서 타임 맞춰야지 때리고 때리고 후. 너 그냥 푸턱 여기 그냥 푸턱만 해봐 푸턱만 해봐 하나 둘 이 안 맞잖아 이 여기 타이밍 제대로 맞춰야 돼 여기 봐 여기 타이밍 하나 타이밍 이것도 뗄 수 있어 원래 네? 이것도 원래 진짜 뗄 수 있어 이게 공이 봐봐 떴을 때나 안 떴을 때 너 스윙법이 틀려야 된다고 뜬 거는 이렇게 스윙이 나가도 되지만 안 떠는 거 툭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건 풀로 줘도 돼 어 보고 있다 후 보고 있다 툭 나와 그렇지 그거를 대각으로 때려봐 대각 아 좋은 건 대각 어 대각으로 대신 저기 네모칸 보고 네모칸 보고 그렇지 네모칸 보면 더 아웃이 안 나 여기 네모칸 보고 때려야 돼 원래 그렇지 어깨 빼고 나 빼 보고 있다 빼 그렇지 어 근데 이거 못했잖아 나 원래 알지? 오른쪽 이거 나가는 거 아 이거 습관 들으면 되겠다 8월 우승하겠다 이거 이 빵 좀 떨지 마 이 새끼야 예? 8월달 우승한다고? 8월 우승한다고 우승한다고? 예 이 빵 좀 떨지 말라고 겸손해야지 이 새끼야 사람이 어? 언제나 자신감 뭐 뭐 자신감? 언제 아, 자신감은 쩔지 언제나 쩔지 아니 아니 그러자 형이 자신감 가지라고 했잖아요 형. 아 그래 경기 때는 아 경기 때 어 입은 조심하고 아 알겠습니다 경기 때는 내 카톡 씨 프사 그 이름 뭐냐 명예 구하지문이라고 안 봤어? 아 어? 그 모든 뜻이... 재앙은 어디서 시작된다? 아 입이요 그래 씨 네. 임팩트 봐봐 소리가 틀려 소리가 유철아 너 이렇게 네. 깎여 손목 이렇게 깎인다고 네. 손목 깎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그대로 꺾지 말고 그냥 어, 꺾으면 안 돼 편하게 그렇지 좀만 더 그거 좀만 더 스윙 빨리 줘 손목 빨리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대신 아웃 됐지만 아 예 또 밑으로 깔아서 어. 좋은 거는 어
와, 놀랍다. 내가 처음 봤다, 이거. 스미시하고 오른쪽 드라이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성공을. 이게 근데 진짜 부분적으로 하지만 진짜 힘들어. 진짜로. 에? 진짜로 힘들다고. 훈련하는 거야? 나 이거 6개월 동안 이거 하나만 솔직하게 배웠거든, 거의? 네. 이거 하나 때문에 늘었어. 진짜. 아, 근데 이거, 이게 습관 되겠죠, 형? 돼. 계속 해야 돼. 근데 똑같이. 너 게임 하더라도. 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 스매싱 지금 저 어깨 나오고. 그럼 게임할 때 그럼 기억해야 돼. 일부러 일로 유도한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주는지 아냐? 여기다 그냥 반 스매싱 툭 주는 거야. 직선 툭 주고 툭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아, 일부러? 일부러 미끼죠. 미끼 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툭, 툭 줘. 빵! 나가는 거야, 빵. 아, 일부러. 미끼야, 미끼. 아.